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79회차 석일봉입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바보가 될 때 해탈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찻잔에 차를 담으니 84,000 번뇌가 거품처럼 사라지도다. 구름 같은 인생은 꿈결 같은데 차를 한 잔 기울이니 거기에서 확연히 꿈속의 꿈이 분별되느나. 성현의 경지에선 물과 불, 빛과 그림자가 하나인데 우리네는 무엇이 도이고 무엇이 법이던가. 차 향기는 자연 그대로인데 생과 사는 찻잔 속에 걸려있구나. 자연의 이치는 바로 배품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과 공기, 또 바람과 햇살 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요. 꽃과 나무, 그리고 강과 산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과거에 경봉 스님께서는요, 참선 수행을 하려면 집에 주춧돌을 놓듯이 먼저 큰 원력을 세워서 대선심을 일으키고 옛 성현들처럼 깊이 잃고 내 마음을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분발심을 내고 화두에 대한 큰 의심을 가져야 부처와 조사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야 하고 당부를 하셨는데요. 경몽스님은 80 고령에도 혹여 선방의 수자들이 잠을 자지 않는 그런 용맹 정진이나 혹은 뭐 3시간 정도만 자는 그런 가행 정진이 시작이 되면 수자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밤새 헛기침을 한다거나 한밤중에 과자 봉지를 들고 선방으로 찾아가서 조는 사람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또 과자를 나누어도 주면서 뭐 간단한 선문답 또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특히 화두 공부가 잘 안 되는 이런 구도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말로써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셨지요. 바보가 되거라. 사람 노릇을 하자면 일이 많아. 바보가 되는 데서 참사람이 나오는 게야. 이 공부는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라. 아무쪼록 한생 태어나지 않은 요령을 하고 마음을 비워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무칼로 베는 것처럼 하지 말고 단박에 결판지을 일을 하라는 것이야. 쇠가 아무리 굳어도 열이 3000도가 되면 녹는 것이니 죽기를 각오하고 주인공에게 맹세를 하면서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못 견뎌하니 허림없는 노릇이 아니든가.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꽉 꼬집어 비틀어서 잠을 쫓아버리고 용맹을 떨치며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야. 그래도 혹여 망상이 일어나거든 내 이놈 내 말만 믿고 다니다가 내 신세가 요 모양 욕거리 되었으니 이제는 내 말 좀 들어보아라. 죽나 사나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용맹을 내야 하는 기라. 업장을 녹이는 방법은 누가 자기를 보고 잘못했다라고 나무라면 설령 자기가 잘했어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절을 하면 그때가 바로 업장이 녹아지는 기야. 그런데 잘못했다고 나무라는데 나라고 하는 놈이 가슴에 꽉 차 있으면 큰 업장이 녹아질 수가 없는 것이지. 그만 다 비우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한마디와 함께 아무 생각 없이 절을 하는 그때가 바로 다생다겁에 지은 죄업이 막 녹아지는 기라. 어찌 보면 이유 없는 참회는 바보의 행위일진 모르지만 진정으로 바보가 될 때 모든 업장이 자유로워져서 해탈의 문이 열리는 기라.
경봉 스님의 모든 걸다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었지요. 허엄경에는요, 인연 따라 잠시 왔다, 인연 따라 잠시 갈 뿐,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그러할진대 어디에 집착을 하고, 어디를 그리 바삐 가고 있는가? 갈길 잠시 멈추고 바라볼 뿐이다라고 했는데, 잠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요, 진실로 불행한 사람은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불자님들, 진정한 자신의 삶들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살펴 보시고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79회차 석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